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피구공 사운드를 들어봤잖아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 세미하드락 레스폴 특집으로 준비해봤는데 피구공 사운드하고 미니 험버커 사운드하고 험버커 사운드를 그렇죠. 순서대로 들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70 디럭스가 출전 그렇죠. 선수로 나올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피구공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는지부터 한번 미리 들어볼까요? 네,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쫀득쫀득해요. 저는 피구공 사운드를 되게 좋아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중에서 되게 또 좋다고 생각하는 구간이 어디냐면 클린톤입니다. 클린톤을 실제로 제가 기타는 달랐지만 제가 재즈마스터 오리지널 61년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 녹음할 때도 클린톤 녹음하면 압도적인 깨끗한 사운드를 얻을 수 있어서 그거를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렇군요. 이 피구공 사운드를 들으니까 다시 그때 생각나네요. 자. 네. 그러면 바로 이번 시간에는 디럭스로 그렇죠. 미니 험버커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부터 갈까요? 네. 오! 다르죠. 역시 험버커. 완전 다르죠, 지금. 네. 갑니다. 좋습니다. 바로 더블링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트랙 가볼게요. 네. 멋집니다. 클린 톤이죠. 네.
좋습니다. 네, 솔로 해보겠습니다. 솔로 뒤쪽 절반 솔로 가보겠습니다. 어우 멋집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디럭스입니다. 네. 매력이 아예 다르죠. 그러니까 네. 뭐 당연한 결과인데 네. 진짜 매력이 너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디럭스의 미니 험버커 사운드까지 쭉 들어봤고요. 이렇게 들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진짜 그냥 험버커 사운드 그죠?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니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면 험버커는 어떻단 거야? 약간 이렇게 되죠. 역시 순서를 이렇게 짜는 게 가장 모니터에 좀 효율적인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2번 출전 선수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3번 출전 선수 스탠다드 험버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